목소리가 커져요. 예, 예.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냥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아, 예. 고맙습니다. 예. 한번 물어볼게. 예. 지금 우리나라 분 같지는 않고 중국에서 예. 오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냥 따라 말 아니에요. 예. 이것은 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중국 신이 많아요. 오르마가 왕씨라. 예. 어? 그래서 안 거예요. 예. 그리고 엄마가 손재주가 참 좋으셨나 봐. 예. 어, 지금 엄마 점을 보면서 손을 이렇게 떨고 있거든. 예. 이것은 손재주가 좋은 분들한테나 이런 행사를 하고. 엄마 중국에서 왜 건너와서 한국으로? 돈도 없고. 어. 예, 좀 돈 벌어보려고. 원래 엄마 사주가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니었어. 네. 원래 중국에서 애초부터 돈이 없지는 않았을 거야. 네. 까먹어버려서 없어진 거지. 어, 30대 까먹어서 없어진 거지. 중국에서 온처부터 가난하게 살던 집안은 아니라고 말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맞죠? 네. 어? 한번 물어볼게. 근데 왜 지금 엄마 나이가 참 연세가 많이 들게 보여. 적게 드는 나이는 안 하게 보여. 한번 적어봐요, 나이 좀. 나이요? 네. 그럼 많은 나이네. 적은 나이는 아니죠. 네. 적은 나이는 아닌데.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엄마 남편하고 이혼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이래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네. 적은 나이는 아닌데 남편하고 이혼을 할까 말까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네. 남편하고 8년 전부터 남편이 아니에요? 8년 전부터야. 네. 8년 전부터 남편이 아니에요? 남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네. 떨어져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쵸? 네. 어? 차라리 내 남편 같으면은 남편 확 살든지 남으로 살면 확 남으로 살든지 어 그냥 부부도 아니고 무늬만 부부 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네. 신랑이 돈 10원 하나도 안 갖다 주고 지금 보여. 맞아요. 어? 네. 그리고 신랑 한번 물어볼게. 신랑이 무슨 뭐 편의점이나 매점 같은 거 하세요? 지금 해요. 지금 하세요? 네. 저기 이상하게 근데 왜 신랑이 편의점이나 매점 같은 게 보이는데 그는 일반 뭐 가게 안에 매점이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보이지? 네, 같이 산에서 사우나 안에서 그러니까 가게 안에서 네. 어, 그쵸 네. 맞죠? 네. 근데 신랑 미안하게도 신랑 돈 잘 벌어요. 네. 돈도 잘 벌고 신랑 자기는 쓸 거 다 써요. 네. 자기는 다 쓰는데 네. 언니한테는 주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미안하게도 신랑한테 여자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 신랑한테 여자가 진작 있었어요. 응? 네. 응? 내가 지금 그랬잖아. 어? 아까 8년 전 무렵부터 부부가 아닌 남처럼 살게 돼버렸다. 긴급한 대답 하시라고. 그쵸? 그때부터 부부관계 하기 싫더라고요. 그쵸? 네. 어? 근데 언니도 잘못은 있어요. 네. 언니도. 네. 어? 신랑은 그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어떻게 말하자면, 그냥 신랑은 그 나이가 드셔서도 정력제라 그래야 되지? 그게 넘친 사람이고 네. 언니는 그걸 피해다니는 사람이고 네. 어, 저녁마다 신랑아 매일매일 네. 해달라고 하고 언니는 맨날 피해다니고 네 싫어요. 어. 저녁만 되면 막 소름 끼쳐요. 응? 언니 내가 그런 답은 이따 찾아 줄 것이고 네. 지금 언니가 이제 물어보고 온 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네. 신랑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혼은 안 해줘. 여자는 있지만요 네, 네. 쉽게 이혼은 안 해준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신랑이 이혼이란 단어에 신랑이 먼저 이혼할 때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네. 언니가 자존심 상하고 신랑의 가정에 책임감을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네. 언니가 하고 나니까 지금 이혼을 해버릴까 말까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나한테 이혼하고 싶어서 오신 거 맞죠? 네, 네. 근데 이혼 안 해줘요. 안 돼요? 예. 네. 신랑이 이혼할 마음이 없어요. 어? 언니를 이혼해서 언니를 놓칠 마음도 없고 근다고 해서 언니를 사랑해서 깨안을 마음도 없어요. 이미 언니가 9년 10년 무렵에 아까 7년 7, 8년부터 내가 남남으로 살았다 이 말을 하는데 네. 7, 8년부터 신랑이 언니한테 많이 소남면도 많이 있고 어? 그 그런 쪽으로 아까 내가 말했듯이 네. 잠자는 일로 네. 소난 것도 많았고 네. 어? 언니는 그때 몸이 또 아픈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언니는 몸도 그때도 몸이 언니가 많이 아팠었대요. 그래서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언니는 신랑 보기도 싫었대요. 그래서 신랑한테 신랑이 덤비면은 밤에 잠자리를 해주지를 않았대. 예, 예, 예. 근데 잠자리를 안 해준다고 해서 나간 신랑이나 잠자리 안 해줘서 안 해준 언니나 똑같은 거야. 결론은. 그렇겠죠. 예. 아. 맞아. 예, 예. 근데 잠자리를 안 해줬다고 집 나간 신랑 그런 사람도 있네. 어? 참 웃기네. 어?
나도 잠자리 안 한 적 한 나는 20년 됐는데 나 문 열고 안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신랑 도망 안 가던데. 나도 별의별 다 공개하네. 어? 네. 너무 싫어요. 저녁에 잠자리 하는. 네. 그때 신랑은 어떻게 하나? 하루에 두 번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요. 하루 두세 번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신랑은 해야 돼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이 사람 정력이 뻗쳐 넘은 사람이라고. 어? 그러니 언니가 안 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할 수밖에 있어? 더 있어? 그런 여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여자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그러면 그 신랑이 어디서 어떻게 풀고 살 것 같아? 나도 오늘 이런 점을 다 보고 사네 이제. 내가 싫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려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요 해요. 왜냐면 언니가 싫어서 좋아서 그거 아니라 자기가 풀 데가 없어서 남자들은 그게 욕구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 사람 입장에서 신랑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전부 모여서 신랑이 나쁘다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와이프 두고 바람을 피웠냐? 왜 와이프 보고 다른 여자고 그런 성관계를 하냐? 나쁘다는 소리가 안 나와. 왜냐면 언니가 못 해주고 있고 언니가 안 해주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천직으로 자기를 진짜 천직이 그 잠자르고 그런 거 그 사람은 아주 막 희열을 느끼고 사는 사람인데 언니는 그걸 해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신랑이 언니 이렇게 곁에 있냐? 안 그래?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내한테 그런 거 하지 말고 나가서라도 여자 만나서 살아라. 막상 그러니까. 네,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쵸? 막상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 솔직히 말해, 지금 와서는 손하잖아요. 네. 막상 그렇게 할 줄 몰랐죠. 몰랐죠. 말로 했는데, 네, 네. 말을 하니까 진짜 이렇게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네. 씁쓸하죠. 네. 어? 네. 언니 잘못이에요. 어? 근데 지금 살기 싫어. 살기 싫어도 신랑이 해봐도 안 돼. 어차피 안 살아요. 네. 아까 그랬잖아. 무늬만 부부인 거지. 네. 한 번, 뭐,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무늬만 부부지. 네. 부부로 살고 있지는 않, 7, 8년 전에 이미 부부금은 끊어졌어요. 무늬만 부부지. 네. 신랑도 언니랑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기로 이혼 도장에 도장을 안 찍어준 것 뿐이에요. 어? 언니를 사랑해서 이혼을 안 찍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니도 신랑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이거 신랑의 마음이에요. 네. 언니가 신랑이랑 살았을 때 신랑을 너무 많이 무시했어요. 어? 그 관계에서는 무시했지. 다른 문제도 다른 면에서도 신랑은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어? 네. 왜냐면 언니가 그렇게 했을 때는 신랑이 언니 눈치를 받고 자기를 되게 무시를 했다고 신랑이 나한테 지금 마음속에 아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네 같은 게 나를 감히 버려? 신랑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돈 받아 먹을 생각을 해? 나 너 돈 안 줘. 절대 내가 돈이 썩어서 다른 사람한테 돈 줬으면 줬지. 나한테 돈 줄 일 없어. 그래서 신랑 돈 안, 10원짜리도 당신한테 안 줄 거라 니한테? 주면 말하고. 돈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네. 응? 그러니 이혼을, 언니는 이혼을 한다 치더라도 신랑이 이혼을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요. 이유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네. 언니 작년 재작년에 지금 언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손자나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직장 일을 하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 내가 직장을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무슨 뜻 하냐. 언니 수술 허리 수술했죠. 허리는 수술 안 하고 저기 맹성 수술하고 다리 수술했어. 다리? 네. 지금 다리, 허리. 예, 허리. 다리, 허리. 예. 지금 다 작살났어요. 예. 지금? 예. 지금 언니가 이 상태에서 수술한다면 난 다리를 허리로 봤어. 지금? 예, 예. 미안. 예. 뭐 미안은 아니지. 허리로 다 어, 글로 내려갔으니까. 예, 예. 미안은 아니지. 예. 근데 허리도 수술할 일이 또 생겨요. 올 가을, 올 겨울에서부터 내년 봄에 예. 내가 허리를 수술하라. 아, 어? 네. 지금 한 번 또 수술할 자국 남았다 했으니 네. 다른 수술했는지 모르겠지만 허리에 또 소름 대라 수가 있고 네. 자궁이 남들보다 자궁이 또 안 좋아요 언니가. 그래서 항상 아랫배가 묵직할 거예요. 긴가마. 네. 항상 네. 아랫배에 뭐 넣는 것처럼 배 밑에가 항상 땡길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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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니가 지금 언니는 내 몸에다가 칼을 7번을 대라는 수를 가지고 있어요. 응? 어? 7번 되라는 수에 나한테는 2번 된 걸 딱 들어옵니다. 아, 글쎄요? 아직까지는 5번 될 일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내 몸을 조심해라. 네. 지금 이렇게 좀 공수가 나와요. 어? 지금은 올해는 가거점을 안 볼 거예요. 네. 가거점. 네. 뭐, 가난하게 살았니, 엄마가 어쩌니, 이제 그건 지금 현재 미래 닥쳐올 네. 그 점만 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식 하나에 여우지 않은 자식이 있어요?
여우지하는 자식이 있다는 뜻은, 그러니까 면사포를 안 세우는 자식이 있냐고. 네. 그러니까 두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이 살기는 사는데, 네. 면사포를 안 세우는 자식이 있냐고. 면사포는 다 안 썼죠. 그러니까 네. 면사포를 안 쓰는 자식이 있냐고. 예. 남자는 자식이 많게 들어오지 않는데 예. 세 명밖에 안 들어와요. 저 자식이요? 예. 예. 그쵸? 둘이. 하늘은요? 그게 남편 자식이. 그러니까 세, 어쨌든 자식이잖아요. 예. 남편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예. 내가 가급적 안 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오늘은 가급적을 안 보고, 왜냐면 사람들 가급적을 이렇게 다 봐주면은 왜 나는 살아왔을 때, 어렸을 때 살아온 이야기를 왜 나는 안 해주냐면 나는 황당하더라고. 그 말도 네. 맞지. 아, 네. 이 노트북에서는 살아온 과거 인상을 싹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어쩔 때는 어?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다 과거 인생을 다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해도 사는 인생을 말하면 뭐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그 어머니 자식은 셋이라고요? 네. 셋이 면사포 안 썼죠. 안 썼죠. 네. 근데 안 썼지만은 면사포 쓸 운은까지 안 들어와요. 애들이 네. 면사포 안 쓰고도 살 수 있으면 한 3년간만 면사포 쓰지 말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네. 왜 그러냐면 엄마 오늘도 이거 물어보려고 오신 거잖아. 네.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언니 엄마가 애들 축하 네. 뭐 당신들 아들 딸들 결혼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운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면사포 안 쓰고 살아도 네. 살 수 있으니까 네. 차라리 면사포 쓰지 않고 네. 살아도 더 낫다는 소리지. 면사포 잘못 쓰고 나서 엄마 꼴났나고. 네. 어? 왜? 엄마가 이 나이에, 어? 엄마가 이 나이에, 나 가급적 안 본다면서 가급적 못해. 이 나이에 엄마가 이 나이에 이혼을 하라는 수거든. 네. 어? 곧 남편하고. 네. 알아들어요? 네. 왜 애기들이, 엄마 자식들이, 네. 만약에 면사포를 쓰면 엄마 자식들도 또 따라 엄마 팔자를 담는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면사포는 안 쓰는 게 더 낫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 딸이 지금 이혼했어요. 면사포 썼어요? 안 쓰고도. 안 쓰고도 이혼했으면은, 안 쓰고도 이혼했으면은, 아직 쓰지 말라고 하세요. 딸 몇 살이에요? 일단 적어보세요. 35살. 그 말을 하지 말고. 예. 이 아이는 걔는 너무 빨리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네. 빨리? 갔다는 선 남자를 네. 빨리 이 사람하고는 베풀이 아니란 뜻을 말하는 거고 네. 빨리 갔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 면사포를 안 써도 네. 빨리 갔어요. 네. 딸은 어? 아까 이 나이나 결혼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 나이나 결혼을 해야지만은 네. 이 아이가 살까 말까 해요. 아... 어? 네. 어? 그리고 딸의 성격이, 성격 자체가 되게 까탈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딸이 기복이 되게 심해요. 네. 엄마 딸하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 칭찬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요. 네. 기복이 되게 심해요. 제 하고 성질이 완판 딸아요. 네. 네. 기복이 심해가지고 순간순간에 가 바뀌어버려요. 네. 마음이. 네. 어? 10초에, 우리가 10초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이렇게 표현해서 어쩔지 모르지만 10초에 한 번씩 가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애예요. 그래서 엄마지만 내 딸 눈치를 보고 살아라야. 엄마가. 아. 어? 뭐 저한테는 말하기가 무섭다는 뜻이야. 예, 예. 엄마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엄마가 걔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엄마가 데려주고 말로 받아오거든. 그래. 그쵸? 예, 예. 그리고 또 이 딸이 작년 수전부터, 작년 수전에 지금 이 아이가 남자하고 실패수를 본 거죠? 네. 난 작년 수전이야? 예. 왜냐면 작년 수전에 이 아이가 무척 안 좋아라는 수전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작년 수전의 실패를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기복은 많이 심할지라도 우울증 아니 우울증이 들어와 버렸을 거예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얘가 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그 못 느껴요? 모르겠어요. 엄마랑 떨어져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근데 엄마 그걸 모르고 있어? 예. 대화도 많지 않고 다른 방 쓰고 있고. 그러니까 딸의 행동이 예. 명랑하지 않고 웃음이 없지 않냐 이 말을 하는 예, 거야. 그게 우울증이야. 지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웃지는 않지는 않았거든. 예, 예. 근데 얘가 너무나도 신랑이랑 살면서 오래 살지도 못했대요. 예, 예. 3년이나 살았을까? 예, 예. 그밖에 살지를 못했대요. 예. 그밖에 살지를 못했는데 그 사이에 딸이 너무나도 겪어지지 못할 것을 너무나 신랑한테 많이 겪었다고 예, 예. 말을 하는 거고 예. 돈을 벌어도 신랑이 아니 여자가 벌었으면 벌었지 신랑이 돈을 벌지를 못해줬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예, 예. 신랑은 집에서 놀았으면 놀았지 내한테 돈 갖다 주는 적은 없고 예, 예. 또 한 가지 신랑이 사이 가짜 사이가
좀 난폭과 언어폭력 플러스 저기 그냥 폭력성도 있었다 이 말합니다. 네네. 그게 너무 심해서 네. 딸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갈라서게 됐다 이 말하는데 딸이 아직까지 마음 정리를 다 하지를 못했어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네. 마음 정리를 못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아. 앞으로 1년이 더 지나야지만 마음 정리 싹 한다 이 말하는 거고 네.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언어폭력 플러스 그 폭행 플러스 예. 다 여기 3년 동안 너무나 고통도 쓰고 살았는데 엄마는 뭐 했어 도대체? 저는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딸이? 했어요. 근데 그걸 뭐 했냐는 뜻은 그렇게 힘들게 그 애가 맞고 살았을 때 뭐하고 왜 지켜보면 보고 있었냐 이 말 하는 거지. 가서 사이를 좀 맥사를 잡든지 사이를 좀 어떻게 하든지 좀 그러지. 딸만 남으랬어요. 그게 딸이 엄마를 보고 싫대요, 더. 딸이 엄마한테 요청을 안 한 게 아니라, 네. 많이 요청을 했대요. 예. 힘들었다고 많이 요청을 했대. 딸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네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그래. 네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그래. 네가 여자를 참고 살아야지. 비 맞춰 살아야지. 그때 딸이 정말 힘들어서 엄마한테 요청을 많이 했다네요. 예. 근데 다 외면했대, 식구들이요. 안 한 식구들이 없대요. 애매하지 않은 식구들이 없대요. 남자는 누구예요? 남자 자식 누구냐고. 남자 자식은 아들이. 예, 작은 거예요. 왜 얘도 무시했어? 얘도 얘한테도 이야기 들어갔을 텐데. 예, 걔는 또 중국에 있었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식구들이 예. 자기 인생에 들어와서 한 번 정도는 자기가 힘든 걸 사는 것을 식구들이 한 번 정도는 나서서 한 번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대. 예. 딸 마음이야. 예. 딸 마음을 그대로 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예. 그래서 엄마 보고 싫대. 딸이 예. 엄마하고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대. 예. 지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 엄마랑 사는 거지 예. 엄마랑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엄마 보면 정 떨어진대. 엄마가 냉정하다고 해서 식구들은 다 생각하는 거야. 다 엄마 집 식구들은. 네. 응. 또 대화가 없거든요. 자식들하고 제가. 엄마가 자식들하고 이야기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그래 네. 엄마의 일방적인 해준 거 없다고 대화를 안 해주면 어떡해. 오늘 딸 오늘 고생했네. 우리 아들 오늘 고생했네.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예, 그런 그치? 얘기를 못하고 있어. 신랑 자식, 미안하게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신랑이 그런다 그래도 엄마가 정말로 신랑을 사랑했다면 엄마 참 어떻게 보면 위기주의예요. 엄마를 느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는 엄마 일이 아닌 이상 자식일지라도 그다지 냉랭하지 자식한테 막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한다 내 자식 그런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 그런 얘기 있어도 남하고 내가 아들한테 뭐 해줬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직접 아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기 힘들더라. 안 나와요. 엄마 그러나 내가 자식들한테 내가 사랑했노라 내가 미안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애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엄마는 항상 엄마 잘난 맛에 살았지 지금까지 엄마가 따뜻하게 애들 위로한 적은 없대요. 예, 그래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세 살 때 아기를 뜨는 자식이 누구예요? 큰 애예요? 작은 애예요? 둘 다 떼놨어. 응? 그때부터, 세 살 때부터 애들은 예. 이미 멍에 병이 들어갔어. 미친놈의 뺏네야. 예,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는 할 짓은 다 하고 다녔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남자를 만나지 말든지! 네. 엄마가 남자 안 만나고 엄마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치면 애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 엄마는 애들을 버린 거잖아. 어디서 뻥치고 있어. 엄마가 애들 커서 그런 거잖아. 애들 커서 엄마가 애들 찾은 거고. 네. 모른 척해줘. 나 가게 해야 된다. 이래서 내가 가게 해야지 않는다고 한 거야. 네, 그러고 응? 있어요. 네. 내가 오늘은 가가 이야기 안 할게 했잖아요. 네. 내가 또 이런 말 나올까봐 가가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 가가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서 얘 사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지금 애들의 마음이 다 엄마한테 등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응? 그리고 지금 애들한테 돈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천만에요. 돈 안 줘요, 엄마. 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애들한테 돈 달라면 애들 돈 주겠습니까?
내 말 틀립니까? 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엄마가, 엄마 삶도 힘들었지만은 한 번이라도 엄마가 미안한 것도 진짜 가슴속으로 정말 미안한 거 느낀다면 한 번이라도 정말 엄마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딸이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들도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엄마는 끝끝내 그 말을 안 하잖아요. 항상 묵묵 대답이고, 어? 항상 그냥 흘레 그 딸이 애원했을 때 한 번도 엄마가 들어주려고 생각지도 안 했잖아요. 아들이 저기 애원했을 때 들어주려고 생각지도 안 했잖아요. 어? 딸이 그러네요. 응? 내가 이 나이 자기 죽으려고 생각했을 때요. 알아들어요? 저는 저깟다나 저 외부 나가서 돈 벌매 다 딸이 한 데다 보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만족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돈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원한 게 지금 그러잖아. 돈이 아니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애들은 중요했다고. 좀 애들 자식 딸 가슴에도 그러고 아들 가슴에도 그렇다고. 어? 사랑이 부서. 예. 네. 엄마 떨어져 산다고 해서 네. 사랑이 있잖아. 사랑을 안 주란 법 없어. 떨어져 살더라도 네.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네. 미안하다 엄마가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네. 엄마는 그런 냉정함이 없다고. 네. 아니 그런 인정머리가 없다고. 네.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냉정한 법밖에 없어. 어? 네. 그럼 한번 물어볼게. 엄마 이렇게 살았어. 이만큼 고생해서 살았어. 엄마한테 남은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돈이 남았어요? 그쵸, 없죠. 네. 아니면 자식들이 남아있어요. 자식들은 살아있으니까 남아있지. 네. 그러나 자식들이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효도한 것은 남아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차라리 내 말을 안 맞는 게 더 낫대요. 어? 모르고 살았을 때가 낫다 네. 이 말을 하는 거야. 차라리 왜 만나도 인정머리 없는, 정 없는 엄마보다는 차라리 따뜻한 말 한마디 원해준 엄마가 낫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아, 어? 네. 또 물어볼 거죠. 물어보세요. 죄송해요. 큰 소리 쳐서. 아니요. 앞으로도 아들딸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겠는지. 엄마가 아들딸 사이 들으면 아까 내가 큰 소리 쳐서 진짜 그건 죄송해요. 네. 큰 소리 쳐서 죄송한데 그 아이들을 마음을 내가 읽어서 큰 소리 친 거예요. 네. 그래서 딸이 한번 대들면 내가 아까 했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큰 소리 치면서 대들었을 거예요. 네. 어?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을 거야 이 말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애들이 가슴에서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정을 안 주고 못 주고 있고 엄마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엄마 곁에서 엄마가 엄마니까 끌어 다녀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거기서 뭔 애들이 엄마 가기 힘들어하면 엄마가 손잡아서 엄마가 오라고 땡겨줘야지 엄마 또한 그 애들 밀고 있냐고. 그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인전을 하고 사세요. 생각이 옛날에 못해준 생각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못해준 생각에 더 잘해줘야지. 근데 이렇게 막 땡겨오지 못하겠어요. 사랑한다 뭐 끌어안아주고. 내가 오늘 가게하게 분명히 안 해준다는데 오늘 가게하게 또 해버렸네.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딸이 무척 힘들어한다고요. 힘들어요. 예. 지금 이거 딸이 지금 자식 하나 지금 딸이 자식을 하나 놓고 지금 실패본 거죠. 그 엄마가 지금 자식 키우고 있는 거죠. 예. 아휴. 그러나 이 아이 다시 딸 좋은 남자 만나요. 차라리 때렸던 인생이 더 힘들었대요. 맞고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 네. 많이 맞았대요 남자한테. 그때 엄마가 좀 도와주지 말이라도 나서서 찾아가서라도 한 번이라도 자네가 왜 그렇게 뭔데 우리 딸을 그렇게 때렸나 말 한마디 해줘서 딸이 이렇게까지 얘가 침묵하고 우울증이 걸리지 않았다 이 말 하는 거야.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못. 예. 엄마 신세 될까봐 그냥 살아라 근데 어떻게 맞고 살아. 나도 얘기가 있어서 엠마는 뭐 내가 무속인이지만 점을 보면서 유튜브 안 찍어도 점을 보면서 사람들 오면 그냥 얘기 봐서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얘기를 떠나서 모르고 뭐 못이고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은 엄마는 왜 살아라고 그랬어. 강요했어. 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했어요. 아유, 아니요, 많이 떨었어요. 많이 떨었다고요. 예. 흉기 주고 죽이겠다고. 예, 많이 떨었다고요. 얼마나 그랬으면 내가 가고 이야기는 안, 조금 안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끝끝내는 보기 만들어버려, 왜. 그런 사람하고 뭐 어떻게 살아, 딸이. 어? 왜 애한테 상처를 또 줘? 한 번 줬으면 됐지. 두 번의 상처, 세 번의 상처를 주냐고. 한 번은 엄마가 버리고 간 상처, 두 번은 재혼한 상처, 세 번은 지금 이 말리지 못한 상처. 맞아요. 내가 어떤 저녁에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잠을 코를 굴면서 잠을 자는데 이 온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잠을 못 잤어 어제. 그래서 오늘 구독자들이 되게 힘든가 보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들이 다 힘드네요. 오늘 구독자들이.